악세사리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서 제일 댓글이 많았던 게 피든 가문 악세사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1순위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만드는 방법을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저도 이제 이게 막 되게 많이 익숙한 상태는 아니고 제가 관심 있어서 이제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고 혼자 연습해 본 거라서 조금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지금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검색을 못 하시거나 자료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좀 제가 해본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신 같은 경우에도 2mm도 해보고 이제 좀 조금 두꺼운 것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2mm 같은 경우에 조금 너무 얇은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요거를 3mm로 했을 때 조금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시기에 따라서 이제 뭐 2mm나 3mm 정도로 환심은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피등으로 감아주는 건데, 피등은 지금 악세사리 용이라서 제가 제일 가늘은 2mm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는 맨 처음에 제가 물에다가 푹 담갔더니 좀 약간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담그시지 말고 사용하기 전에 그냥 물에 한번 휙 담갔다 뺀다고 하나? 살짝만 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부들부들해지니까. 요거는 샘플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지금 우선 저는 요렇게 가운데가 뻥 뚫린 걸로 해가지고 감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크라메도 했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마크라메랑 같이 활용도 하려고 하는데, 마크라메랑 응용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환심은 제가 40cm로 준비를 했는데 3mm거든요. 조금 제가 도톰한 거 2mm보다는 3mm가 더난것 같아요. 저는 지금 3mm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물에 축여 주시고, 그다음에 물에 축였다고 해도 이거를 동그랗게 말아 주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둥근 데다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 감아가지고, 미리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해서 얘를 고정을 해서 좀 말려주시면은 얘가 그래도 이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간이 없어갖고 우선 그냥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하실 때는 그렇게 감아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여기 이렇게 지금 40cm로 자른 3mm 환신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이게 얘를 세 바퀴를 돌려줄 건데, 세 바퀴 돌려서 원이 돼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약간 좀 여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를 잡고,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을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커터칼로 해가지고 얘네를 점점 밑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제가 위쪽,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위쪽 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아래쪽으로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아래쪽으로 커터칼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원형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위쪽 자른 거를 안쪽에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말아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건데, 지금 살짝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더 안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세 줄, 여기 세 줄인데 여기 만나는 데는 얘하고 얘하고 만나서 한 줄이 되도록 네 줄이지만 얘가 반개 반개에서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양을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거를 우선 두 개씩 감아줘야 돼요. 이게 두 줄씩. 그래서 여기 두 줄이 되는데 여기를 잡으시고 얘를 집게를 이런 집게를 준비를 하셔서 집게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손으로 잡고 있기도 되게 힘들고 막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하시고 하면 좀 편하시거든요. 맨 끝에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렇게 하고 얘네 지금 여기 두 개 사이에 얘를 집어넣어주세요. 집어넣어주시는데 집어넣어서 여기 지금 피등에 얘가 안에하고 겉이 있는데 약간 맨질맨질하면서 나무껍질 모양이 있는 게 겉면이에요. 그래서 겉면이 이렇게 보이게 돌아가게 감아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겉이 보이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우선 약간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있게 해주시고 그 위로 얘를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등을 여기다가 감아주실 건데 밑에보다는 위에 간격이 약간 조금 더 있게 밑에 간격보다 위에를 조금 더 넓게 감아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피등이 꼬이지 않게 겉면이 항상 겉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에 공간이 아래 공간보다 더 넓게 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한 바퀴 돌아서 맨 처음 시작했던 대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 들어간 환심과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줄 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엮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여기 구멍을 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 넣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피등을 끝부분을 사선으로 뾰족하게 잘라주세요. 왜냐면 환심 사이사이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얘가 뭉툭해 있으면은 이게 넣기가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뾰족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지금 얘를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 여기 사이에 여기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빈 공간을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주세요. 송곳으로 왜냐하면 피등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공간이 있어야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뚫어주신 다음에 항상 겉면이 피등의 겉면이 이 밖으로 보이게 넣어주셔야 돼요. 꼬이지 않게. 그래서 여기 아까 송곳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당겨주시는데 이거 당겨주실 때 얘네가 이렇게 너무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쪽으로 살짝 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엔 그 다음 공간을 이렇게 뚫어서 여기를 또 넣어주실게요. 이제 여기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여기 지금 연결한 데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끝부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맨 마지막은 여기다가 한번 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중간에 사이에 낀 거라서 풀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깔끔하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저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좀 이렇게 악세사리 목걸이나 귀걸이는 제가 이렇게 큰 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이걸 목걸이로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죽 줄 같은 거를 여기 이제 좀 약간 보기 싫으면 여기를 묶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마크라메 같은 걸 이용해서 마크라메 장식을 달아주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저도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는 않은데 영상하면서 좀 약간 버벅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잘 저보다 더 잘 만드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른 모양 같은 것도 더 연습을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올게요.